그래서요, 일곱 칸 하자, 7칸. 7칸 하고, 그 다음에 5칸. 그 다음에 3칸. 굉장히 클래식한 쉼터예요. 이렇게 하고, 롤코1에서 많이 쓰던 쉼터 방식. 맨 끝에는 다시 채워넣기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피라미드 아니야, 뭔 피라미드. 이런 형태의, 다 피라미드는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길은, 이쁜 게 없네, 길이.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길 만들어주고, 이렇게. 근데 가운데는 이제 시원하게 분수. 분수는, 분수가 없네, 이 맵? 아, 맞아, 생각났다. 내가 분수 없어가지고 이거 지어놓은 거구나. 여기다 히오스에다가 분수 없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이거 안 짓는 요거 해놓은 거구나. 기본 시나리오 다깬건 아니에요. 안한 거꽤 있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어. 이거 내린 다음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한칸더 올려. 그 다음에 얘 폭포를 여기다 이렇게 까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에 올려도 되겠다. 가장자리에 다시 올리고. 나무로 합시다. 나무로 하고. 근데 이거 아이스로 하면은 약간 더 하얘져요. 아, 이상한가? 얘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그 다음에 쉼터니까 이쁘게 생긴 거 신경 써가지고 후킬가게. 그 다음에 후킬가게 대칭으로. 여기는 뭐지 이거? 휜네이 케이크 가게. 여기도 휜네이 케이크 가게. 그 다음에 핫도그 가게. 여기 핫도그 가게. 그리고 같이 놓으면 별로 효율 좋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모양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TM기 넣어두자. 여기 화장실. 여기 다 물로 합시다, 그리고. 물 이쁘네. 다 물로 하자. 다 내려, 이거. 아니, 나 여긴 꽃으로 하고, 여길 물로 하자. 여길 물로 하자. 이 굉장히 오래된 모양의 쉼터예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롤코 초창기 나왔을 적에 그때 막 사람들이 많이 쓰던 방식이야. 근데 이게 괜찮아요. 되게 무난해 생긴 게. 그다음 의자. 의자. 아, 모양 귀찮다. 그냥 아무거나 깔자. 그다음에 쓰레기통 깔고. 물타기는 누구 해야지? 흰색? 분수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분수가 없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까지. 그다음에 가운데는 꽃. 꽃. 풍성한 꽃으로. 그다음에 나무로 바꿔줍시다, 다. 회전목을 치웠기 때문에 회전목을 다시 지어줘야 될것 같아. 우리 2,000명 넘게 모였어요, 지금. 손님 수 마케팅하니까 팍 오른다. 근데 이게 팍안 오른단 말이야, 문제가. 이게 지금 1,200이다, 이제 1,200. 와, 이거 3,000 어떻게 하지? 이거는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쉼터만 그냥 도배해야겠다. 하나 더 만듭시다. 똑같이 대칭으로. 쉼터만 도배하자. 이게 몇 칸이었지? 9칸. 여기도 평탄화 시켜고, 평탄화. 하나 더 만들자, 여기.
우리 그냥 이렇게 쉼터만 도배합시다. 쉼터만 도배하고 빨리 끝내자. 이거 솔직히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거 나오는 길을 좀 멋있게 바꿔줍시다. 멋있다기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 거거든요. 하나 둘. 여기도 흙들 이쪽으로 튀겨게 되겠네. 여기가 아니, 와 이거 인기 엄청 많네요. 안에 요거 역방향 자유 낙하 코스터.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핫도그 같은 거 가게 지어가지고 이거 사 먹으라고 하자. 핫도그랑 화장실이랑. 이게 컨트롤 키가 안 먹혀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자이로드 왜 수리 안 됐지? 아 이게 너무 멀어서 그래.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는 지정 배치 해줘야 돼요. 이거 완전 시국이라서 얘 잡아서 여기 배치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안 했네? 배치해놓고 얘도 배치해놓읍시다. 아무나 잡아와서 이게 원래 놀이구마다 놀이가 하나 지을 때마다 즉시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귀찮아서. 음식점 마케팅이 음식점 마케팅은 없고 그것만 있어요. 음식점 쿠폰만 있어요. 마케팅은 이거밖에 없어. 앞에 변기창. 내가 언제 변기창 짓댔어? 변기창은 내가 왜 지워? 파란꽃 공원 뒤쪽 코코 없다고요? 어 진짜 미안. 지어줄게. 이게 이렇게 짓는 게임은 내가 뭐 내 그 사실 내가 시야가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보는 사람 몇백 명이니까 막 저런 거 막 너무 잘 찾아내. 막 의자 부서진 거 말은 건 난 보지도 못하는데 되게 잘 찾아내더라고. 지금 매출 1000 조금 넘었어요. 3분의 1 조금 넘었어. 이쪽이 뭐지? 백화점이 안 멋있다 생각보다. 일단 길을 확장시키자. 여기 다 평탄화 시켜가지고. 평탄화. 그냥 천을 새로 천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건 좀 그래. 리오올림픽 경기장을 지으라. 경기장 짓고 끝낼 수가 없다니까. 일단 목표는 깨야지 끝내지. 이게 뭐야? 인공폭포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맵에서 그 직전에 만든. 아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인공폭포네. 이것도 인공폭포야. 요거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내 생각에 여기 좀 돌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기자. 이렇게 좀 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댐 같아 진짜. 인공 댐 같다. 뭔 댐. 이렇게 좀 해놓자. 맞아 그 시골 뭐지? 그 뭐지? 그 월간 이거 수익 500인가? 있어요 시나리오 중에. 500인가 1000인가 하여튼 뭐 있어. 근데 그것도 어느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깨지더라고. 비우니까 깨지던데 그거. 지금 음료수 무료 했거든요 이거 이벤트. 근데 이거 끝나면은 좀 오르려나? 지금 1500. 오 갑자기 많이 오른다. 1500이야. 호텔파크는 내가 지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무한맵 같은 데서 해볼게요. 돈 엄청나게 많으면. 여기서는 좀 그래. 상점 수익이어서 목표가 좀 그래. 그 우산박인가? 볼까? 수익. 핫도그 가게 되게 인기 많은데? 핫도그 가게, 음료수 가게, 음료수랑 핫도그가 인기가 많네. 그러면은 핫도그를 조금만 올리고 음료수도 조금만 올리고 두유도 비싸냐? 두유 2,000원? 100원? 그쵸? 이거 가격을 다 올립시다 조금씩. 다 2,100원으로 하자. 핫도그 엄청 싸네?
100원으로. 프레드 치킨 가게. 100원만 올려. 잘 팔리면 당연히 가격 올려줘. 가게. 이것만 올려도, 이것만 조금씩 올려도 전체적인 매출이 꽤 많이 오를 것 같아, 내 생각에. 어, 이제 마케팅 끝나서 손님 뽕 빠진다. 마케팅 또 합시다. 우리 돈 되게 많아요. 팀을 또 합시다. 공원 무료, 아까 내가 했던가? 반값 했어, 반값. TV주 하고요. 음료수 무료 쿠폰 또 하고, 감자칩 하자, 이번에 감자칩. 공원을 광고합니다. TV주. 특정 놀이공원 광고합니다. 또 어디 건지 광고합시다. 아, 놀이공원 광고해야 돼. 여기 앞에 너무 붕겨. 이거 광고하자, 이거. 어딨어. 요거. 스플래시 보트. 스스스스스. 아, 잠깐만, 여기 소닉 미니아 어떠지? 이거 뽕 빠졌으면 이거 광고해야지. 아직. 이거 광고하자. 소닉 매니아 12주 광고. 이게 연도가 길어서 그래요, 연도가 길어서. 오래되면 잘 고장난 거든, 오래되면. 오래돼서 그래, 지금. 이쪽에는. 요렇게 해서. 또 이렇게 길, 이쁘게 포장하고. 제 이마트에요, 이마트. 이마트 아니고 이마트야. 여긴 또 물 넣어서. 두 칸씩. 여긴 세 칸. 여긴 두 칸 다시. 네, 물 채우고. 더워서 물을 자꾸 채우고 싶어. 길을 만들고. 길 만들고. 자, 숲도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만들고 음악이 없어서 그래. 음악을 빨리 깔아야겠다. 여기다 음악 깝시다. 요 엘리베이터에다가 해적 스타일 나눠 올린다. 서부 스타일은 더 나눠 올리고 얼음 스타일. 아, 좀 시원한 노래 없나? 락스타일 하자, 락스타일. 야, 뭐에 담고? 뭐에 뭐지 방금? 뭐구나. 도시. 좋아, 도시 좋아. 도시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앞 포장해서. 행복성 너무 시끄러워서 안 돼, 이거. 시끄러워. 그 다음에 도시도 안 돼. 오리. 우리 되게 귀엽죠? 오케이. 두 칸씩 띄워가지고 가고. 정말 이렇게 조금만 넣고. 생각하기 개발이 안 됐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되네, 근데. 유튜브에 언제 올라오는지는 사실 나도 몰라요. 언젠간 올라오겠지? 엄마? 그 최근에가 아니고 어제 성 예전에 롤코 원에서 성 맵 했던 거 있거든요? 뭐 엄청 큰 성 맵 있던 거? 그거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야 그거. 안세우 차 여기 있으니까 하지 말자 여기. 이걸로 하자. 깔끔하게 생긴 걸로. 이쪽으로. 흰색으로 할까? 아니, 킹라틴 캐슬 말고, 롤코 원에서, 내가 되게 재미없어가지고 막 되게 밀어놨던 거 있어요. 재미없게 해가지고. 그때 막 그 전날에 막 밤샜다가,
비몽사몽을 해가지고 정신없. 아 여기 분수 넣고 싶은데 분수가 없냐 왜? 없어. 그다음에 길쪽까지 뺐으니까 여긴 뭐지지? 또 심터질까?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마케팅 때문에 그런가? 적자도 엄청. 아 여기 연결해 줄게요. 맞아 뒷문. 뒷문이 아니고 앞문인 것 같지만. 광고가 엄청나긴 하다. 광고가 엄청나고. 어? 야 우리 상경수 2000 넘었는데? 어? 이 상태로 가면은 막 그렇게 어렵지 않네? 괜찮은 것 같아요. 상점만 이렇게 도배하면 깨겠다. 이런 쉼터만 그냥 잔뜩 도배하면 깰 것 같아. 그니까 상점만 일자로 도배하면 진짜 너무 멋이 없으니까 좀 그렇고 이런 쉼터만 막 군데군데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여기다 하나 집시다. 여기다가 여기 묘지에다가. 아 여기 묘지는 좀 그렇고. 재정 적자인데 이거 지금 마케팅 때문에 그래. 마케팅 잠깐 끝내면 돼. 안 하면 끝내면 돼. 어디다 짓지? 아직 벌써 안 깼어요. 벌써 안 깼어 아직. 여기 숲에다가 묘지에서 원래 먹고 마시고 뭐예요? 어 근데 여기 부서졌네. 좋습니다. 나무 그다음 좀 깎고. 나무 깎아. 깎아요? 근데 나 나무 깎는 거 이거 은근히 돈 많이 나가. 여기다 짓읍시다. 여기다 나무 이렇게 깎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데 지으면 또 안 좋은 게 지형을 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돈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 통나무 컨셉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통나무 화장실이랑 그다음에 통나무 화장실이랑 그리고 프레첼 나무는 아니지만 뭔가 좀 나무같이 생겼으니까 색깔이. 여기 하나 더. 되게 이상하다 근데 화장실 옆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좀. 화장실 옆에 저 좀 그러네. 그리고 핫도그? 핫도그는 어디다 지어도 잘 이게 좋아. 그 다음에 핫도그 옆에 ATM기 돈 떨어지면 안되니까. 그리고 안내소. 우리나라 최고의 커스텀 디자인구 저 디자인 놀이구상은 너무 잘 받는 거라서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상 받으면 좋은 게 공원 가치가 좀 올라가서 이게 전 좀 그 손님이 더 많이 와. 그리고 여기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요렇게 오르막 만들어서. 이상하네. 어떻게 만들까? 하나 둘 셋. 수 없는 걸 만들자. 회전 전망대야. 의자 깔고 쓰레기통 깔고 얘는 물을 흐리고 여기 아니네? 저기네? 다시 내리고 한 칸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리고 또 한 칸 내려 그 다음에 검은색 나무로 칠해주고요. 여기 검은색 나무 그 다음에 이거 아이스로 해줘. 안에 아이스로. 아 이거 아니다 실수했다 우리 하는 거 아닌데. 그 다음에 폭포 해가지고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중에 회색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검은색하면 더 진하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도 이렇게 됐어. 안 이쁘다. 안 이쁘네요. 인정할게요. 안 이쁘다. 진짜 이상하다. 망한 것 같아. 잘못된 시도였던 것 같아. 나무가 좀 이쁘게 하기가 어려워. 하긴 좀만 있다 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나무 약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되게 좀 모양을 바꾸고 싶어. 그리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내려갔으려나? 지금 손님이 빠지고... 아니야, 별로 안 빠져 아직.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난간 난간은 요걸로 하지. 오늘은 아마 혹시? 아 이상하다. 맘에 안 든다. 맘에 안 들어. 수익 확인해 볼게요. 1700이야 1700. 1700이지? 아니 롤코3에서 수영장 만드는 거 되게 재밌긴 해요. 근데 내가 롤코3를 재밌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 저거 그건가? 아까 그 우산빨이었나? 우산빨? 쓰기 망정 아니야? 롤코3도 솔직히 난 갓겜 카테고리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 롤코3가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 근데 1, 2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비교가 돼 보이는 거지. 잘 만들었어. 여기는 운동하는 코스예요. 운동하는 코스. 운동하라고. 정글북 재미있게 안 했어요. 어제 재미없게 했어. 되게 억지로 했어. 롤코3 저번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롤코3 내가 방송을 왜 안 하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방송이 되게 재미가 없어.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의견 너무 확인 안 해봤다. 의견 좀 확인하자. 배고프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데? 배고파야 되는데? 배고프지 않아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지 얘네가 배고프게 할 수 있을까? 흑이 메스꺼워? 흑이 메스꺼우면 그 밥을 안 먹나? 배고프잖아. 화장실에 가야겠어. 많다. 어디 갔어? 에? 화장실 가야겠어. 되게 많네? 화장실 좀 많이 지어줍시다. 이게 화장실이 모양이 통나무라서 아무데나 지어도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그거 같다. 그 뭐지? 좀 시골인데 약간 그 잘 꾸며놓은 데 가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친환경 화장실하고 막 물 안 쓰는 화장실 있잖아요. 뭐지? 막 친환경 화장실하고 뭐 이 화장실은 뭐 최첨단 친환경 화장실로 막 물을 안 씁니다. 뭐 이런 거 막 붙어있는 이상한 화장실 있어. 그런 거 같은 느낌이다. 아 그래, 예비군 훈련장 가면 그거 있어. 거품 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이거 짱 화장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최첨단 거 화장실로 표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쪽이 없나?
적이 없다. 여기다 지어주고. 아 맞다! 아 이거 이름 꽂힌 거 맞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애들 의견 또 봅시다. 플래닛 코스터 그... 할 거예요. 플래닛 코스터 스팀에 출시되는 게 아니고 알파 3거든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게? 되는 게? 근데 알파 3 스팀으로 바뀌었어요. 플랫폼이 지네 플랫폼 쓰다가 몰라 지네 플랫폼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팀도 이제 스팀 키를 준대. 메일이 왔어. 아직은 안 줬는데 아침 스팀 키 준다고 메일이 왔어. 너무 더워서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다. 목말라. 어 목말라. 빨리 지워야지. 이거 비싸서 안 먹나? 어? 비싼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써보겠대 얘는. 어 얘 보유한 돈 0원이야. 얘 지금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ATM기 가서 예전에는 원에서는 내 ATM기가 있잖아요? 2에서는? 이거 배달해줘. ATM 갔죠? 어 돈 안 빌렸어. 다시 ATM기. 안 빌리네. 통장에도 돈이 없나? 돈이 없나봐. 어 기분 나빠졌어. 눈 목말라서 기분 나빠졌어. 뭐냐면은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돈이 없으면 당연히 그거지. 마실 거리도 없지. 집으로 보내자. 아 얘 빨갱이 될 것 같은데. 뭐지? 아니 우리 공원 들어온 지 4분밖에 안 됐네? 아! 아! 얘가 5만원 들고 왔는데 우리 공원 입장료가 5만원이라서 들어오면 그지구나. 입장... 우리 공원 입장료가 5만원이라서 아 그럼 입장 내려야겠다. 좀 내립시다. 만원 내리고 만원 내리고. 아 이거 물 수중이 아니고 물 밑에 있는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야. 수중이 아니고 그 지하철 5호선 한강처럼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수중. 입장료 근데 안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녹일고 수익 못 받아가지고 그거 안 돼. 유지 못 해. 그거 하자 그거. 공원 무료 입장 쿠폰 지금 공원 반값 하고 있거든요? 반값 할인 쿠폰 하는데 지금 2주 남았는데 이거 끝나면은 공원 무료 입장 쿠폰 합시다. 그래 여기다가 ATM기 짓자. 여기다가 들어오자마자 ATM기 부담되게 양쪽에 이렇게 놓자. ATM기의 길을 만들자. 아 이렇게 이 ATM기의 길을 지나가야 돼. 딱 들어오자마자. 딱 들어오면 여기 사방에 ATM기가 있죠? 뭐 이거는 아 이게 이름 써놓자. 이거는 신한은행이고요. 얘는 하나은행이고 이건 농협하자. 농협 이거는 국민은행 진짜 이거 4개만 해. 4개만 하면 되겠지 뭐. 수명 축하해줘. 몰라요 입구 바로 앞에만 쓰는지 모르겠어. 우리 지금 돈 또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료수 이거 수익은 지금 1700 야 아직 1700 비 오면은 그건가봐. 내 생각에는 저게 이거를 지금 아무 일도 없을 적에 한 2500? 2400? 그 정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비가 한번 오면은 그것 비 버프로 인해서 갑자기 쫙 오를 것 같아. 풍선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팝콘 가게 개발했네 최근에? 팝콘?